소유격 관계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한 문제 그냥 틀려야 돼.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다 틀려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맞춰야 돼. 거기서 맞춰야지. 어떡하겠어요. 지워도 되죠? 이건 뭐.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해서 풀면은 참 좋겠지. 그치? 참 좋겠죠. 시험장에서 이걸 일일이 충분히 연습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자, 미니스터가 있어요. 앞에! 중간에! 중간에 있어요. 자, 오브가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오브 히치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오브 히치 마음에 드니까. 그죠? 그럼 선행사는 미들이 되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 나와야죠. 소문 너 너그 마크가 완전한 문장이야. 저런 문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일단 탈락. 와? 와 좋아요. 와. 그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전치사 다음에 왔었잖아. 그럼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이까지는 완전한 문장인데 얘는 뭐야? 말이 안 돼요. 그럼 와도 안 되는 거야. 외워도 맞죠. 외웠다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서버는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후주 써야죠. 그럼 아 후주 써야 되나 보다 하고 쓰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푸는 게 후주는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나오는 거니까. 자, 26번. 자, 디즈니 버전에서 최소한 그것은, 자, 이때, 이은 뭐예요? 아직 뭔지 몰라요. 가주어 징조일 수도 있고,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요. 자, 피노키오 할아버지죠? 바람이었다. 피노키오의 바람이 아니라. 그치? 지금 나데이 법비죠? 나데이 법비. 그럼 it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대부분이 없잖아요. 이때 강조 구문이잖아.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다가 별표해야 됩니다. 나데이 법비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와요. 예, 나데이 법비는 뭐예요? 비다. 그리고 not a다. 그래서 이 not이 뭐로 나온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반드시 무슨 구조? 병렬 구조입니다. 자, it is not a but b 대 강조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it is b다 그리고 not a다 대 이렇게 써도 되고요. it is B다, 대, 그리고 콤마 찍고 not A다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독해에서 이미 봤어. 그쵸? 독해에서도 보고 지금 여기서 not을 쓴다면 반드시 A라고 B는 무슨 구조여야 돼? 병렬 구조여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부터 이까지 무슨 얘하고 얘하고 무슨 구조여야 돼? 병렬 구조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어퍼스트로피 S 있어야죠. 요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은, 나 병렬 구조로 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못 맞춰요. 우리는 맞추자고. 그치? 답이 안 보이면 뭐라 그랬어? 답이 일단 안 보이면은 시제 관사 병렬 구조. 딱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안 보여요. 이렇게 작전을 세우지 않고 문법 문제를 안 풀면. 자, 27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27번. 잘 모르겠죠? 자, 비록 에피큐리언 탐욕스러운이죠. 탐욕스러운 그룹
이 seek to 부정사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of to 뭐 of 하려고. public의 삶을. 그치?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은 이제 논리로 풀어야 돼요. 논리로 풀어야 돼요. old가 있으니까 public life 하고요. 얘하고는 반대말이겠죠. 그러면 존경한다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치? 논리구조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게 왜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하고가 같은 말이든 아니면 반대말이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문제를 풀죠. 그렇죠? 그러면 블랙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뒤에 거를 안 한다는 의미가 와야 돼. 그럼 뒤에 거 어떤 단어를 써야지 뒤에 거를 안 한다는 의미가 될까? 그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찍어야 돼. 모르잖아. 옥트 아웃 오브 옥트 업 오브 오프 백 오브. 여기 지금 오브가 있잖아. 오프 다운 오브. 정답 몇 번? 오브하고 결합할 수 있는 전치사가 뭐가 있어? 아웃 오브 뿐이 없잖아요. 업 오브 들어봤어요? 다운 오브 들어봤어요? 아웃 오브 뿐이 없으면 아웃 오브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opt out of 하면은요, 무엇을 안 하다야. 손을 떼다 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안 하다 라는 뜻이고, 반대말이 opt for예요. opt for. 찬성의 for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무엇을 하다야. 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다죠. 선택하다. 얘는 손을 떼다야. 손을 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브하고 결합 가능한 게 뭔지를 일단 고민을 해야 돼. 그치? 막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찍을 때에도. 그래서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야 100점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다 알고 풀어. 자, 마지막 문제 28번. Would have been. 아, 주전에 조동사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문법 문제 풀 때.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치? 최근이 availability가 없다면이겠죠? 그쵸? 그러면 가정법 대용 of가 뭐야? 가정법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운포 들어갔어요? 아웃포 들어갔어요? 투포 들어갔어요? 버퍼 들어갔어요? 버퍼 들어갔죠. 그쵸? 버퍼가 없다면이잖아. 그쵸? If it had not been for잖아요. If it had not been for. 뭐야? been for. 그치? 버퍼. 같은 말이 뭐야? 버퍼. 같은 말이 without. If it had not been for. If 생각되면서 had been not been for. 줄줄 외워야지. 아직도 이거 모르고 있으면 시험 못 봅니다. 포기하세요. 자, 그럼 28번까지 딱 풀었을 때, 지금 몇 번, 뭐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맞출 수 있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19번부터 28번까지 중에서 애교는 딱 하나 틀릴 수 있어요. Be desirous of. 이거는 틀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외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맞췄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조금만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알고 맞추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나 같은 경우도 시험장 갔으면 디자이러스라면 포 썼을 거야. 그걸 하도 많이 봤으니까. 디자이어는 포니까. 그러니까 그건 틀릴 수 있어. 근데 나머지는 아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오면 계속 적용시켜서 풀어야 된다 라는 걸 잊지 말고요.